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숑이입니다. 머리 하나로 모아서 묶어줄게요. 머리 하기 전에 빗질 꼭 해주셔야 되고요. 두상 납작하신 분들은 빼꼼 넣고 묶어주세요. 풀리지 않게 최대한 짱짱하게 묶어준 상태에서 머리 전체 머리 숱에 따라서 세 가닥이나 뭐네 가닥 나눠주셔도 돼요. 숱 많을수록 이제 많이 나눠주시면 좋은데 팔은 아프다는 거. 전세 가닥이 적당한 것 같아요. 두 가닥 잡아서 끝 묶는 방법으로 천천히 묶어주시면 돼요.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잡아당겨 주셔야 되고요. 남은 머리도 같은 방법으로 끝 묶는 방법으로 묶어서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당겨주세요. 이제 남은 머리 길다면 횟수 상관없이 끝 묶는 방법으로 묶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끝머리 짧게 만드셔야지 좀 처리하기 쉽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남겨줄게요. 이 상태에서 머리 그대로 잡아서 고무줄로 풀리지 않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느슨하지 않게 한번더 잡아당겨주세요. 처음 세 가닥으로 잡아서 묶어준 머리만 그대로 위쪽으로 올려줄게요. 그대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럼 모양이 알아서 이렇게 나와요. 위쪽으로 올리면 처음 시작한 부분 있잖아요. 시작점을 이렇게 잡아서 공간 사이에 요 끝머리 그대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는 이유는 벌어져 있는 머리를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어려우신 분들은 실핀으로 이제 모아서 고정해 주시면 돼요. 느슨하지 않게 당긴 상태에서 끝머리 층진 머리 같은 경우는 비틀면서 횟수 상관없이 돌려주시면 돼요. 머리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실핀이나 육핀 이용해서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머리 위쪽에 있던 머리를 끌고 살짝 끌고 내려오면서 고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끝머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저희가 볼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쪽 머리를 살짝 끌고 오면서 같이 그냥 고정해 주시면 고정이 잘 돼요. 이 상태에서 머리 잡아주면서 필요한 부분 고정이 안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실핀이나 육핀 이용해서 고정해 주시면 돼요. 헤어 악세사리 포인트로 하셔도 좋아요. 행사 때나 한복머리, 셀프 웨딩 할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머리도 예쁘게 올린 머리 해보세요. 두 번째 머리도 머리 하나로 깔끔하게 묶은 상태에서 꽈배기 모양으로 비틀어 줄게요. 저는 한 다섯 번 정도 해줬는데 이거는 머리 길이에 따라서 횟수 달라질 수 있고요. 밑에서 이제 머리 벌려서 그대로 위쪽으로 올려줄게요. 양쪽에서 머리 그대로 내려서 X자로 밑에서 X자로 교차시켜서 다시 올려주세요. 위쪽에서 다시 X자로 이렇게 횟수 상관없이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느슨하지 않게만 짱짱하게 해주신다고 생각하면서 해주시면 돼요. 끝머리 그대로 잡아서 고무줄로 최대한 가까이 묶어주세요. 묶어서 한번더 잡아당겨 주시면 돼요. 한번더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짱짱하게 잡아당겨 주셔야 돼요. 상태에서 남은 머리는 그대로 이제 횟수 상관없이 돌려서 안쪽으로 이렇게 안 보이게 넣어주시는 게 깔끔하겠죠? 실핀이나 육핀 이용해서 고정해 주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고정해 주시면 되겠죠? 안 보이게. 일단 고무줄로 고정해 둔 상태라서 그냥 가려준다는 느낌으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잔머리 정리만 깔끔하게 하시면 행사 때 충분히 가능한 올림머리 완성됐고요. 오늘 헤어도 예쁘게 올림머리 해보세요. 남은 시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